안녕하세요. 마카오건 마건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독자 1000명 달성! 와! 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국어를 쓰는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하고 명동에서 깃발 들고 다닌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현재는 동양의 라스베가스, 야경이 미치도록 아름다운 마카오에서 한국 분들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는 7년차 가이드입니다. 오, 경력 좀 되네. 현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게 마카오의 여행 정보,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그리고 맛집, 중국어 회화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회화 강의는 처음에 많이 하고 나중에는 마카오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 못 올리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 좀 올려달라고 문의를 세도를 하시더라고요. 한 두 분? 근데 저는 한 분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좀 올릴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현재 마카오에서 마카오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마카오만 치시면 제가 마카오 권이 뜹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다라다다다 바바바밥 드드드드드 바로 마건가 식사하기. 실망하셨다고요? 제가 첫 이벤트다 보니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수익이 빵원입니다. 빵원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는 못하고 댓글을 가장 이쁘게 잘 써주신 세 분을 뽑아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마카오에 최근에 오실 일 있으신 분들은 저랑 식사를 하시고 만약에 마카오에 올 일이 없으시거나 혹은 내가 너랑 왜 겸상을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상으로 대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세 분 다 문상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더욱 멋지고 더욱 재미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마카오건 마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